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구나. 겉모습은 후패할지언정 내 마음은 날이 갈수록 맑아지지. 다들 너를 걱정해. 이러다 윤회일이 다가올까봐. 아란,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야. 악마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자가 봉했던 기억도 풀려났어. 이것 또한 그대가 내게 베푼 자비인가. 악마여, 나의 주인이었던 자여, 어둠에 구속된 나를 빛으로 끌어내고 그대는 어디로 갔는가. 아라한님의 마지막을 지켜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때 사도였던 자에 대한 예우지요. 저 그런데 아라한님은 돌아가시기 전 스스로 인장반지를 포기하고 샤먼이 되셨다고 하셨죠? 네.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아라한님의 윤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아라한이 죽은 건 윤회부에서 제명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 적어도 한 번은 환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나간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퇴마사가 목숨을 바쳐 악마와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라한은 자기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할 거예요. 네. 서둘러 아란을 윤회부에서 제명하기는 했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니르티가 아란의 전생을 일깨우기 전에 죽여버려야. 니르티 살아있었군. 아라한의 환생자를 찾느냐. 여기서 당신을 만난 걸 보니 우리가 잘못 짚은 건 아닌 모양이야? 용서하거라. 그대들을 죽여야 나의 생존을 숨길 수 있으니. 하지만 아라한은 지킬 수 없을 것. 이미 다른 퇴매사들도 아라한을 추적.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퇴마사들을 처리해야 한다. 아라한을 지켜야 해. 죽여버리겠어! 멈춰요! 기어들지 마! 당신이야말로 예의를 지켜요! 이 집의 주인은 나예요! 진작... 미트라, 괜찮아요? 괜찮아. 좀 아프기는 하지만...